예, 이 김성재 선수의 움직임을 윤영태 선수가 빠르게 알아차린 이후 네. 대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애초에 좀 히드라 움직임도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을 좀 더 압박하지를 못했고 그런 와중에 좀 늦게 태세를 완비한 이 저우의 상태라서 저우가 완벽하게 지금 뭐 체질이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히드라의 압박이 좀 원활하지 않으면서 이제 프로토스가 본진화 쪽에서 10게이트를 완성시키는 이런 그 체격을 불리는데 좀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가, 예. 그러다 보니까 체격 불리는데 성공을 하다 보니까 펀치력이 진짜 센 상태였거든요. 위계 순간이 없었어요. 원래 이 멀티가 이제 성공을 하면서 원래 애초부터 김성대 선수가 히드라 리스크 압박을 해주면서 윤영태 선수가 거기에 자원을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런 가운데 김성대는 몸집을 불고 5시 멀티까지 안착을 시키면서 하이브 그러면서 한번 버티는 이런 경기 운영들을 저거가 많이 보여주면서 승리를 따냈는데 지금 5시 멀티도 못 가져간 상태에서 네. 네, 어떻게든 막는데 급급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기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되는 예. 거죠. 살아보고자 일단은 뮤탈스크로 하이템퍼럴을 딱 끊어주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곳에 자원이 많이 투자가 안 된 상태에서 게이트가 많이 확보가 된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일단 하이템퍼럴을 내주고도 이길 수 있는 펀치력이 길러졌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어쨌든 상대가 이런 식으로 물량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드라곤의 양이 많다. 기술적으로 상대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예, 방법이 그거밖에는 없어요. 네. 경력 지상 경력 숫자도 좀 많지가 않았고요. 네. 자 반대로 윤영태 선수는 일찌감치 게이트를 늘려서 상당한 물량을 지금 보유하고 있었어요. 꽉꽉 지금 모아서 나오는 윤영태 선수인데 김성대 선수는 몸이 불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력을 네. 건강하게 생산할 수 있고 어템플을 잡아주긴 했지만 기본 질럿과 드라곤 병력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뒤에서 이 후속으로는 두 개 템플러가 있었습니다. 예, 잡아내고 나서 상대방이 여기서 잠깐 멈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멀티를 하겠지라는 생각에 뮤탈리스크가 멀리 원정을 가는데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뚫었습니다. 네. 예. 멀티도 다시 한번 못하게 지금 만들어줬고 예, 김성대 선수가 어떻게든 여기만 지킬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체제를 오히려 윤영태 선수가 만들어주면서 이 병력으로 그냥 경기를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자, 갔다가 지금 들어갔는데 옵저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정면에 하나, 그리고 뒤쪽에 하나. 네, 방법이 없어요. 물론 뭐 김성대 선수도 옵저버를 잡고 싶지 않아서 안 잡은 건 분명히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여하튼 도합 3기까지 안정적으로 모아온 데다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어쨌든 프로토스와의 전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옵저버 버린 겁니다. 네. 네. 아, 예, 스폰 구방에 대등선에 있던 장면을 네. 잡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상 경력에 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에서 뮤탈리스크 왕창 뽑아낸 상황이 또 아니라서 김성대 선수는 그 중에 나오는 것 저분도 별로 없습니다. 막 급하면 올 해철에 저분이 다 나오면서 어떻게든 만든 이런 그림이 됐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질럿은 열커에게 다 녹아요. 지금 네. 거의 다 없잖아요. 이때 저울링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 후속 저울링의 증원이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 붙여 좀 말렸습니다. 이 김성재 선수가. 예. 결국 이제 뮤탈스크도 대충 싸우다가 스톰도 한참 뒤집었었고 드라곤이 너무 많이 이제 유지가 되는 가운데 추가차까지 오니까 김성재 선수가 네. 버티질 못했죠. 그렇죠. 자, 이렇게 6차트 경기에서 윤영태 선수가 값진 승리를 따내줬죠. 윤영태 선수가 좀 시즌 내내 경기 좀 너무나 안 풀렸죠. 네. 여기 6강에서도 성적이 너무나 안 좋아갖고 아 윤영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 많았는데 저 오늘 경기에 그냥 윤영태 이기지 못했으면 7세트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나와가지고 값진 승리 따내주다 보니까 이 힘이 또 웅진스타즈에 쏠리게 되는데 네. 자 우선 이영호가 나왔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지금 내놓고 있는 KT 롤터 네. 그 이영호를 잡아야 되는 김명훈 선수인데 아 그 트라우마 그전이 개인 리그에서 좀 패배했던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이겨냈지? 네, 정말 나와야 될 상황에 적시타가 지금 딱 터졌거든요. 네. 네, 이런 상황에 동점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역전을 깨볼 수 있는 그런 웅진스타즈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김명은 분명히 이영호 선수 잡은 적도 있고 네, 멋진 활약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팀의 에이스다운 이런 경기를 이런 명승부를 좀 이끌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김민철 선수는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네. 네, 그런 경기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저희 상대전적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김명훈 선수인데 뭐 다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겼던 기록이 좀 있어요. 예, 중간중간 이겼던 기록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졌던 기억이 많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가 이를 바득바득 갈아가지고 왔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큰 무대에서도 개인전 그 가장 큰 무대에서도 패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윤용태 선수의 활약 때문에 마지막 경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죠. 네.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이용호 선수에게 지면은 예, 남은 2차전, 3차전도 이 승리할 가능성이 적어져요. 네, 제1선 발끼리의 대결입니다. 와, 예, 이용호, 김명훈 딱 네. 에이스 결정전에 걸맞는 선수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이카루스에서 김명훈을 선택한 웅진스타즈. 자, 이영호 선수가 나올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프로토스가 아니라 정확하게 올려보냈어요. 예, 이영호 선수가 나올 게 또 이영호 선수가 나올 건 알기 때문에 김명훈이 나왔고 김명훈이 나올 건 알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전공법도 이런 전공법이 없어요. 예, 확실히 그렇죠. 예, 두 선수가 뭐 어딘가에 숨어 있어서 숨어 있다가 습격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진짜 당당하게 평평한 대지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숨김없는 정말 최고의 능력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1차전에서 값진 승리를 따내면 2차전 경기를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첫 번째 대결. 자, 임정현과 김대엽, 이영호 선수가 지금 3승 만들었고 웅진스타즈는 오늘 김명호 선수가 지금 패배하면서 7세트 오게 됐죠. 네, 이재호, 박상호, 차란라인의 이 두 명의 선수들 승리 따냈고 네. 윤용태 선수가 가세하면서 3대3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칫 진짜 김명호 선수가 경기를 다시 한번 그 가는 기회를 못 갖게 되면서 좀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웅진스타즈가 패배할 수가 있었는데 뭐 동료들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김명호 선수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여기서 이기게 되면 마지막에 이기는 선수가 승자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김명호 선수가 보여주면서 다음 내일까지도 그 분위기를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경기 끝이 아니라도 내일 경기에서 또 1대 승부가 나고 화요일 경기까지 가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장기 레이스예요. 그렇죠. 네. 예, 기세는 계속 이어집니다. 네. 자, 우리 7세트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 자, 이 완벽주의, 이영호 선수의 완벽함이 이전 경기에서도 묻어났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묻어날 겁니다. 분명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을 것 같거든요. 김대엽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연패를 끊었어요. 그러면 이 승리를 지켜야지만 이영호 선수의 입장에서는 김대엽 선수의 페이스를 계속 좋게 만들면서 다음 세트까지 갈 수 있고 다음 그 라운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웅진도 역시 윤용태 선수가 이겼을 때 그 승리를 지켜주면서 다음 세트까지 가야지만 다음 차전까지 가야지만 다음 라운드를 가는데 더 쉬운 것처럼 네. 이영호 선수는 이렇게 위기 순간에서 힘을 더욱더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랭킹이 나온 이런 실력이 이영호 선수는 계속 나오고 있고 예. 네, 중요한 거는 항상 그런 얘기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용을 누가 막을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김민 선수가 아무리 오전 전승에 이런 그 테란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이용호 선수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김명호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계속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용호 누가 막어?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네. 김명호는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상대 심리 위에서 경기를 펼친 이용호 선수가 네. 오늘 김명호 선수를 맞아서 마지막 경기 승리를 장식할 수 있을지 네. 김명호 선수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용호 선수 연구하고 벼르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네. 그 결승전 큰 무대에서 처음 올라가서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독특하게 준비해온 이영호 선수의 경기 운영에 휘말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신의 운영이라는 장점 자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김명호 선수가 패배한 아쉬운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와 지금이 달라졌습니다. 훨씬 더 성장했다고 믿는다면 그 성장한 결과를 이 이카루스에서 보여주면서 팀에게 1승을 안겨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프로리그 내에서 최근 경기에서 대란전 6할 치킨치라는 선수 김명훈인데 네. 이영호만 만나면 작아져요. 다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 선수가 앞에 있는 선수가 이영호 선수이기 때문에 다짐을 다시 하는 거예요. 새롭게 마음가짐을 갖는 겁니다. 다른 선수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요. 이영호기 때문에 나한테 큰 아픔을 줬던 이영호 선수이기 때문에 김명호 선수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경기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런 아픔을 오늘같이 중요한 경기에서 갚아내면 되거든요. 한 번 더 근데 그 아픔을 남겨야 돼요. 그 아픔을 더 한 번 더 겪게 되면 김명호 선수가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완전히 여기서 갚아내야 됩니다. 자, 이 어려운 상황 이 이영호 선수의 강력함이 오늘 경기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 자, 오늘 경기 김명호 선수가 7세트 후에 출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의 상징과 상징이 맞붙는 이런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 승패보다도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패배하는 쪽은 앞으로의 그 뭐 2차전 3차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힘을 못 쓸 가능성이 높고 네. 여기에서 지는 팀은 2차전에서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상징과 상징에 막 붙었을 때 그 상징이 꺾여버리게 되면 그 다음 차전에서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네, 팀을 이끄는 대장입니다. 대장이 무너지게 되면요. 적장이 쓰러지기는. 예, 예. 아, 그럼 살기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경사들은 다 도망가요. 네. 그렇죠. 이게 또 괜히 하겠습니까? 예. 대장끼리 대결이거든요. 대장끼리 그럼요. 대결이 그렇죠. 제일 중요한 뒤에 6천만 경사 다 필요없습니다. 예. 한 명이 무너지게 되면 6천만 명사 뭐 상대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냥 바로 붕괴박살 나는 거예요. 그럼요. 그냥 무너지는 거죠. 볼 것도 없는 사태예요. 그런 사태, 그런 안 좋은 사태를 막아내는 김명호 선수 막 최근 경기 만나기만 졌어도 예, 졌어도 예,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게 운명이고 숙명이에요. 네. 피할 땐 뭐하러 애쉬 결정 나옵니까? 이어무선 뭐하러 나와요? 안 나오죠? 그냥 앉아있죠. 안 무섭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예. 예, 그런 다짐을 보여주는 김명호 선수이기 때문에 허무하게 예. 무너지는 경기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경기 좀 이끌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 7세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예. 이카루스에서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위가 이영우 선수. 오늘 경기 승리를 따낸 이영우 선수. 김민철 선수. 손발을 완벽하게 묶었어요. 자리가 김명우 선수가 좋아요. 예. 예, 자리가 김명우 선수가 좋습니다. 아래쪽은 김명우 선수입니다. 자, 잡아낼 수 있거든요. 이 정도 자리면은. 매번 웃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 자리 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모든 운이, 예, 모든 운과 기운이 자기한테 따라주고 있다면 김명훈 선수는 그 능력을 발휘해야죠. 예, 예, 만들어준 거예요. 하늘이. 그렇죠. 김명훈 선수는 네. 네, 이런 기회를 잡아서 이번 경기 지금 따내야지. 네. 팀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선수 하루에 2패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건 불보듯 뻔해요. 그냥 예. 2차전, 3차전 그냥 정말 김명훈 선수 죽습니다. 예, 잘해주던 김민철 선수가 졌는데 팀까지 지게 되면 김민철 선수는 훨씬 더 주눅들게 됩니다. 예. 윤용태 선수가 잘 못하던 윤용태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 팀이 진다 이러면 윤용태 선수의 승리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야. 예,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좀 그 김명호 선수 입장에서 이번 경기를 살려야 되고 이영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호 선수가 못해주다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선수의 길을 다음 차전부터 계속 살리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를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서로 중에 이겨야 되는 힘든 싸움. 네. 자, 김명호 선수는 이영호 선수의 노리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버로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네. 네. 찰마저 완벽하게 됐으면 앞마당 빨리 먹고 투회 처리 상태에서 뮤탈 찍어서 한참 상대방을 두드릴 수 있는 이거는 뭐 대놓고 투회 처리 뮤탈 리스크를 가도 이제 패란이 당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위치면은 예. 네. 자,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 제 이영호 선수는 나와서 배럭스 올리고 있습니다. 자로 위쪽으로 올려서 해처리 네. 해처리 가져가는 김명훈. 야, 자, 이 한 경기가 얼마나 양 선수에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이 한 경기가 이영호 선수가 물론 오늘 1승을 하긴 했지만 이 마지막 경기 항상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경기에서 김명훈이 웃게 되면 최후 승자는 김명훈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 여러 차례 이영호 선수 팀을 살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영호 선수가 최고다라는 이야기 듣는 거예요. 네. 그렇죠. 드론까지 정말 충분히 더 생산을 한 이후에 스포닝풀이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네. 뮤탈에 특화된 수비가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입구 쪽 심시티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태클을 빨리 밟든 아니면 이영호 선수처럼 아까 태클을 빨리 밟든 안마당은 멀티를 먹든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든 뮤탈에 최적화된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네. 드론점철까지 지금 왔고요. 오버로드가 위쪽으로 잘 갔으면은 확실하게 전략 파악을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물론 지금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가스가 안 가고 안마당을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김명훈 선수는 약간 복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제 입구 정찰을 허용하지 않은 이영호 선수고요. 네. 제 오버로드가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예. 3의 처리까지 가네요. 네. 예, 태클을 빨리 받는 게 아니라 일단은 3의 처리까지 가면서 좀 부유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좀 흔들겠다. 그러니까 뒤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운영은 물론 김명호 선수 잘하긴 합니다만은 그 말 그대로 정말 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이영호 선수는 다른 선수 다 뚫려도 이영호 선수 안 뚫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좀 안전하게 보험을 들고 가는 거예요. 3의 처리라는. 드론이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머리한테 좀 맞았거든요. 서플라이까지 최대한 붙어서 커맨 센터를 받는지 안 받는지 화면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김명 네. 선수가 쑥 들어가서 보고 어느 정도 빠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안마당 가져가고 있는 이영호 선수고요. 네. 김명훈 선수 3회 처리 체제. 네. 네. 자, 빠른 뮤탈은 안 나옵니다. 네. 잘 맞춰가는 게 중요하겠고 이런 그 중요한 경기라면 이영호 선수의 뚝심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이라 예. 네, 김동원 선수도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야 되겠죠. 예. 오히려 노바란 운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회 처리 상태에서 레어부터 눌러놓고 그 다음에 3회 처리 피는 경우도 있는데 네. 가스를 안 먹고 3회 처리를 바로 다이렉트로 갔거든요. 그러면 자원 위주로 플레이하겠다라는 그 성향이 강한 거니까 뭐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여유가 있는 상태가 됐고요. 네. 미네랄이 그 낭떠러리 쪽에 일렬로 배치가 일자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뮤탈리스 컨트롤 하게 되면 진짜 탄한 선수들이 힘들어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영호 선수는 뭐 다 뭐 수비해낼 수 있다는 이런 판단 하에 엄마리 빨리 돌려주면서 일단 마린 메딕 위주의 경기 운영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이네요. 서킷 예. 브레이커랑 약간 비슷합니다. 네. 차라리 이후에 레어 테크 타고 있는 김명호 선수고요. 예, 늦은 무탈이죠. 늦은 무탈이긴 하지만 복직한 무탈이 나오고 게다가 이제 추가 벌칙도 할 수 있고 하이브도 갈 수 있는 체제를 김명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는 일단 뮤탈 스크 먼저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구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중상의 거리가 좀 상당히 가깝고 예. 바로 이 본진 쪽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를 갖고 시작한 김명호 선수예요. 저 위에 엔지니어링 베일을 좀 계속 먼저 돌려주고 있는 이영호 선수 엄머리 네. 체제 그리고 오베럭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은 이영호 선수 뭐 오베럭이 아까 얼마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눈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네. 예, 역시 마찬가지로 오베럭을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자 히드라 리스크댄 이 레어테크 지금 완성되는 타이밍에 네. 히드라 리스크댄을 선택을 했고요. 예, 배럭에서 불이 계속 들어오고 메딕도 봤거든요. 그렇다면 머린 메딕 분명히 최소한 4바락 이상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자, 계산을 하고. 네. 야, 자, 대각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뮤탈리스크 맞춤 체제거든요. 뮤탈리스크가 좋은 전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완전한 맞춤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김명원이 이제 꼬은 거예요. 김명원의 예. 이런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오길래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 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지금 빠른 하이브입니다. 결국 이거 러커 띄워서 상대방 병력 500억에서 테크, 테라인 테크가 되게 늦거든요. 400억이 됐든 500억이 됐든 테크가 늦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오바락인데 500억. 예. 결국 이제 오바락에서 못 나오게끔만 만들고 3가스 먹고 테크 하이브를 빨리 가겠다라는 계산입니다. 그렇죠. 예. 500억에 특화된 이런 그 경기 운영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예. 공중상의 장점을 포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으로 돌린 거예요 지금. 김명원 선수가 약간 생각하기에 좀 힘든 부분들을 좀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네. 김명원 선수가 뭔가 좀 확실한 경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예. 네, 자 위에서 페럭스 공사가 지금 끝나가고요. 이제 물량 타이밍. 터져 나옵니다. 예, 성큰 타이밍 재려고 지금은 저 페럭스에 있는 붙어 있는 매직의 상황을 좀 봤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성큰 뭐 크리콜론이 하나 정도 그. 뭐 석크 두 개 정도만 지을 준비만 해놓고 스캔 예 나머지는 전부 다 러커 바깥쪽으로 히드라 바깥쪽으로 미리 빼놓고 버로우 시켜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첫 스캔이 들어갔는데 일단 파악을 정확히 했는지는 일단 본진 쪽에 먼저 뿌려볼 것 같거든요. 네. 자 위에서 이 영웅 선수 병력이 자 이제 갖춰져서 지금 내려옵니다. 예 네. 라바를 한꺼번에 썼어요 지금 일부러 라바도 한꺼번에 썼습니다. 뮤탈 쓸 것처럼.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속이는 움직임을 김명원 선수가 보여준 건데 아직까지 스캔 한 번이었기 때문에 네. 정확히 저 위치에다 스캔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자 펑커 짓고. 네. 자 이게 앞에 성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짧은 거리로 뛰어가게 되면은 저울링도 조금 낭비가 되다가 네. 짧은 거리로 뛰어가게 되면은 러커전에 약간 좀 괴롭거든요. 네. 예. 자 이제 성큰이 이제 성큰 올라가는데 지금 매드기 네 개고요. 예. 공격이 완료 끝났습니다. 예. 저울링 양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저울링과 성큰 두 개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는 겁니다. 뒤에 있는 머린들은 좀 끊어줘야죠. 그렇죠. 뒤에 있는 머린들 오는 거. 네, 이런 거. 네. 네. 자, 뮤탈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전진을 하는 겁니다. 네. 좋아요. 네. 기우는 이 후발대 병력을 다 잡아먹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러커 바깥쪽으로 나가면 되죠. 후기 지금 밖에 있고요. 스타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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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워커입니다. 대박이네요. 뒤에는 저글링. 뒤에는 저글링. 자, 1차 공격 제대로 성공합니다. 김명훈이 압도적으로 전술상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예. 이어 당했어요. 예, 쓰리가스 지역으로 드론 보내면 돼요. 지금 쓰리가스 지역으로 드론 보내고 네. 트윈지레스트 건설해서 바로 그 멀티를 할 저 그 하이브로 올릴 그렇죠 준비하면 네. 됩니다. 트윈지레스트 러커로서 내려오는 병력을 거의 피해 없이 막아냈어요. 이거 예. 이제 드랍심 안 나오면은 끝나요. 과연 진짜 에이스 결정전이에요. 예. 진짜 눈치 빠른 이용호 선수의 그 틈도 김명훈 선수가 이용할 줄 아는 활용할 줄 아는 선수가 됐습니다. 네. 저 뮤탈이 야. 아니라 러커였거든요. 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 예, 가스 멀티 하나 더 던져야 되겠죠. 해처리 네 11시 쪽에 이제 이미 해처리는 지었고 지금 이거는 드랍십으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결국 이거 지상병력이 묶여져 있고 러커가 어디에 어떻게 암약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러커 숫자 줄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브로 가게 되면요 3가스 하이브라고 할지라도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드랍까지! 드랍까지요! 2차 공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초반 병력 잡아먹힌 상황에서 아니 이게 대박인데요. 테크가 늦기 때문에 언덕러커 막 들릴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언덕러커만 문제입니까 지금? 5명이거든요! 양방의 양들아! 김명원! 테크 나오려면 한 세월이에요! 야, 김명원 대박 치는데 밖에 살아와 있는데 제대로 나왔는데 여기다 열었습니다. 언덕까지요! 이거 막으면 신이죠. 예, 짱짱합니다 이 경우가. 야, 이거는 망아주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나가나요? 김명훈 네. 대박이네요. 예, 오늘 경기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좀 나왔어요. 경기 준비 제대로 해야 돼요. 진짜 김명훈 선수가. 스캔 깼어요. 스캔 깼는 데가 없어요. 스캔 깼습니다. 지금 본진할 중에 스캔이 부족해요. 야, 이거 경기 끝나가는데요. 야, 진짜 스캔 없어서 예. 스캔 없어서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스캔 한 방 쓰면은 저걸링 낭비시키면서 스캔 한 방 말할 두 방이면 말할 두 방이면은 여기 스캔 뿌려질 거 예상하면 뒤로. 러커 셋 빼면서 안바닥에 러커가 둘 들어가면 네. 됩니다. 야, 양쪽으로 공격받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스캔은 부족합니다. 자, 내리고. 아, 내렸어요. 아, 내렸습니다. 예. 네. 근데 피해를 계속 기대의 피해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저 안바닥에 떨어졌었던 거는 약간 좀 멀찌감치 내려가서 걸어갔을 때 예. 좋았을 뻔 했는데 네. 정원님만 충원돼도 스캔이 더 필요합니다. 아, 일부러 오늘 경기 예. 자, 넓게 펼쳐놓고 지금 네. 스캔 하나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아 근데 그냥 네, 냅두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차피 스캔 하나가 더 달리기 때문에 저걸리면 차라리 더 드랍을 하던가 아니면 예. 그냥 냅두는 게 좋았을 법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예. 그 문제는 이거는 지금 분명히 들어간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안마랑 쪽에 있는 그 러커가 큰 이득을 못 본 상태에서 타이밍은 좋았으나 이득을 못 본 상태가 됐거든요. 예. 러커 숫자가 또 줄었잖아요. 네. 예.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디파일러가 이제 칸 나올랑 말랑한 상황이라. 예. 김명훈 선수 생각 잘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저기 지금 베슬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본진 안쪽에 시간을 너무 못 끌었어요. 예. 그리고 러커가 소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팔로 마운드가 올라갔는데 러커 수량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네. 러커 수량이 확보가 될 때까지 좀 시간을 끌어야 돼요. 안마랑의 데미지 더 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두기만 해도 일단 이영호 선수 시선을 끌어줄 수 있거든요. 안마랑 자원 차체가 잘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시선 최대한 끌어주면서 디팔로까지 딱 띄우는 이런 그림까지만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안마랑 쪽에 좀 가스통만 깨고 그 다음에 드랍십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병력이 계속 그리고 이제 대충 어느 정도만 드랍을 하고 센터에서 병력을 모아야 돼요. 네. 예, 김명호 선수 병력을 모아야 돼요. 네. 디팔러 나온 다음에 드랍 가면 대박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크섬 뿌려지면 그 순간부터는 테란이 대응을 잘 못해요. 그럼요. 아, 이 가스통 하나가 지금 파괴가 됐습니다. 네. 자원채취도 이쪽은 안 됩니다. 그냥 자원채취가. 더 서둘러서 공격을 안 하려고 했었던 건 김명호 선수 되게 잘했어요. 네. 일꾼은 많이 잡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가스 채취 못하게 만들어줬고요. 네, 그렇죠. 이것만 데스리, 해도. 예, 데스리 막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안마랑 가스가 날아가는 건 진짜 테란 선수에게 안 좋은 소식이죠. 예, 네. 올 수가 없습니다. 상대는 네. 디팔러 마운드까지 올려놨거든요. 예. 자, 봤어요! 드랍십. 드랍십까지 확인. 더 오버하지 않은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저 드랍십만 잘 막아, 지금 그 잘 막아내게 되면은 디팔러가 그냥 경기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네. 그렇죠. 자, 여기 선수 하나 드랍십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야 저걸 많이 만드는 드랍시가 잡혔는데요. 드랍시도 못 살아나요. 김명훈 수비 좋았습니다. 아, 네. 예, 김명훈 선수가 너무 힘내지 않은 거 정말 잘 참은 거예요. 예, 괜히 안마랑 쪽에 넣고 두기 들어갔다가 죽고 본진 넣고 아 더 소비가 됐는데 거기 추가 탈을 더 때리겠다고 본진에 더 들어왔으면은 아까 러커 4기 정도로 더 들어왔으면은 그냥 그거 막히고 이영호 선수가 더 활발한 상황이 됐었을 거예요. 예. 배틀 라운드 됐습니다. 네. 디팔러까지 충분히 생산이 된 다음에 공격을 김명호 선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디팔러와 동반한 네. 디팔러와 동반한 경기 운영을 해야 돼요. 이제는요. 네. 네. 네 충분히 잘 그 주도권 아, 아이고! 네. 오, 이영호 선수 그런 실수를 또 하네요. 네. 당장 손해가 좀 네. 있었어요. 지금 컨슘하는 소리 들렸죠? 네. 예. 네. 네. 그럼 정면으로 가도 됩니다. 이거는. 정면으로 가는 척 하다가 드랍을 가도 되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경력은 좀 효율적으로 쓰면서 가스 하나 더 먹으면 필승구도죠. 그렇죠. 펼쳐집니다. 이제는 타임테크 유닛 가지고 싸움을 펼칠 수가 있는 김명우 선수예요. 자, 한 번 더 뿌려야죠. 예, 이쪽으로 좀 밀려나네요. 네. 네, 최대한 앞마당까지 못 오게끔 이영호 선수 시간을 벌어야 그렇죠. 되는 거고요. 예. 예. 저 위로 계속 올라가고 네. 드랍하면서 이 자리까지 확보하고요. 네. 드랍 하나가 네, 다시 내렸습니다. 드랍을 다시 한번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병력이 다 있게 되면 은 네. 본진 드랍 당하면 진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견제 언덕 위에서 사후 차지 못하게요. 웅진정은 아니랄까봐 진짜 과거 한빛 네, 웅진정은 아니랄까봐 네. 박경락 선수의 플레이가 연상되는 이런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네. 예. 자 왼쪽에 또 러커가 번호를 좀 해놓고 있어가지고요. 지나가면서 피해를 좀 보고요. 네. 다리 쪽에도 병력이 있습니다. 지금 남구 유동씨 멀리까지 하고 있는 유동씨. 그렇죠. 네, 패스까지! 야, 진태양난입니다. 진태양난. 너무 김명훈 선수가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있어요. 분명히 야. 신나서 공격하고 싶은데도 네. 신나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운영이 장점에 있다라는 거. 힘이 더 커졌거든요. 야, 이건 아무리 이영호 선수라고 해도 예, 어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네요. 지금 어린 숫자가 너무 없어졌습니다. 네. 막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여기까지만 해주고 굳이 이쪽으로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드랍도 괜찮습니다. 예. 포카스 지역을 습격하는 것은 좋으나 정면이 지금 문제예요. 네. 정면에 러커가 너무 많고요. 다크소! 네. 자, 위로 한번 들어가도 그쪽에 탱크 시드원 플레이하는요. 탱크 뚫리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빠져나갈 구멍이. 다 들어와요. 네. 탱크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야, 저걸 끝납니다. 경기 팔러 경기 끝내겠는데요. 김병훈이. 힘으로 그 견제로 러커로 빗팔러로 탱크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네, 잠시만 생각까지 더불어서 실제 얼마나 꿈에 그리던 순간입니까? 이영호를 맞은 거기 잡아내는 거 500억에 맞상대한 전차 기습적인 러커 아 그다음에 그 러커를 가지고 드랍까지 병행해가면서 공중상의 그 어떤 그 이점까지도 적극 활용하는 김병훈 선수 진짜 감격적인 역전승이네요. 그렇죠. 이 치면서 이영호 선수에 대한 패턴을 완벽하게 분석을 한 거예요. 네, 정말 그 얘기가 맞네요. 김명훈 선수가 어제 아마 이런 꿈을 꾸고 싶었을 거예요.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 나가서 이영호를 내한 꺾는 이런 꿈. 근데 그 꿈이
현실이 실현이 됐습니다. 현실이 됐어요. 예, 그렇죠. 예, 감격적인 역전승이라는 표현은 오늘 전체적인 스코어가 처음부터 안 좋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드린 겁니다. 경기 내에서는 김명호 선수가 완급 조절 너무 잘했죠. 아, 더 신대서 들이받는 게 아니라 병력 어느 정도만 시간만 끌고 나서 자신이 정말 그 바라고 있었던 디펠러 띄울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 거기서 괜히 신대다가 괜히 이영호 선수에게 막히고 나온 드랍슛에 당하고 이럴 만한 그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게 김명호 선수가 운영되면서 탁월한 선수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겠고, 이영호 선수 내심 만나기 싫다 뭐 이런 얘기 하던 선수 있었는데 김명호 선수 같은 경우는 다시 만나면 자신 있다 이런 인터뷰 했었거든요. 예, 다시 그 만나서 이 김명호 선수가 이영호 선수를 잡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네요. 네, 오늘 1차전 1승뿐만 아니라 이 팀원들의 사기도 끌어올려줬고, 제 김명호 선수가 어렵기로 서문의 이영호 선수를 7세트 경기에서 완벽하게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러커를 이어 공격으로 팀의 값진 1승을 안겨줬습니다. 자, 오늘 시작! 이 김명훈 선수가 좀 지면서 우주 차지하면 힘들었습니다만 네. 마지막에 바로 세우는 건 다른 선수도 아닌 김명훈이에요. 그렇죠? 그게 에이스죠. 네, 에이스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민철 어떤 기까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그 김명훈 선수의 확실한 이런 승리가 있었습니다. 팀을 완전히 살려올렸고, 그리고 자신도 이영호 선수가 언제 한번 다시 나와도 또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아, 오늘 정말 감격스러운 승리를 따낸 웅재 스타즈입니다. 김명훈과 김민철이 무너지고도 남은 선수들 또 고른 승리를 따냈고요. 예. 이재우와 박상우, 윤용태, 특히 윤용태 선수의 승리가 정말 눈부셨어요. 그렇습니다. KT는 김명훈, 김민철 잡았으면은 이번 경기 잡았어야 돼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끝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끌려가다가 김성재 선수의 6세트 약간 의문스러운 플레이까지 덮해지면서 지금 그 7세트까지 허용을 했고, 2카르트에서 김명훈 선수가 이용호를 잡게끔 시간을 준 건 아니겠습니까? 예. 양쪽에 이제 차포 다 때놨으면 분명히 그 장기는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 고강민과 홍경윤 선수 무너졌습니다. 오늘 베스트 매치를 뽑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매치. 그렇죠. 네. 김명훈. 네, 김명훈 선수와 이용호 선수 잡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갖고 나온 경기였어요. 네, 준비성이 정말 돋보이는 그런 경기였고, 이용호 선수를 완전히 요리하겠다. 예. 네, 좀 확실한 레시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용호 선수의 그 오베럭트 타이밍 잡는 전략을 들고 나와서 박진 승리를 따내고 거기다 팀에게 또 1승을 남겨줬습니다. 1차전 승리입니다. 뭐 뮤탈레스코 갔으면 정말 이영호 선수가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역으로 김명훈 선수 경기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가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 이 1차전 경기에서 첫 번째 김명훈이 지고도 국민스타즈가 승리를 따내면서 1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야, 진짜 그 삼성전자 칸과의 대결에서 3승 4승을 합작한 이 선수가 모조리 처음부터 지고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웅진이 잡았습니다. 네.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이영호 못 잡으면 무조건 뭐 진이 많이 이렇게만 평가할 팀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영호 선수에게 이길 수도 있고 만약에 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세트에서 끝까지 지금 이끌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웅재 스타즈와의 대결에서 KT 로스터는 데뷔를 더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이 6강 플레이오프에서 좀 활약을 했던 고강민, 홍경현, 김성재 라인이 오늘 무너졌어요. 네, 정말 KT의 우세를 점치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김명훈 선수가 가소평가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김명훈 선수 성장세라면 이영호가 다시 한번 나와도 충분히 승산이 있죠. 2차전 경기 KT 로스터 지금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1차전 패배를 했기 때문에 2차전 내일 오후 1시 경기에서 지면은 필락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잡기 좋은 이런 그 상황이었거든요. 김명훈 선수 어차피 김명훈 선수, 김민철 선수가 주축이기 때문에 이 두 명 정도 잡으면 나머지 카드에서는 이겼어야 되는데 네. 그러질 못하고 2차전까지 끌려간 상황. 이영호 선수가 결국 김명훈 선수에게 패배도 했기 때문에 아주 이깁니다. 아주. 네. 1세트 경기가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신태영의 주고 이카로스 신태영선 포트리스 라만차 네와주택 순서로 경기가 진행이 돼요. 네. 내일 경기도 MBC 게임에서 좀 생방송으로 경기가 중계가 됩니다. 그렇죠. 네. 3차전까지 가게 될 3차전은 물레 녹수예요. 네, 물레동 녹수. 용산 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리그 봅니다. 예, 예. 그럼요. 다른 리그를 뭐 화요일 저녁에 보실 이유가 없잖아요. 네. 예. 프로리그 3차전 끝까지 가게 되면 3차전만큼 치열한 게 없습니다. 거의 결승이에요, 이러면은. 7월 19일 화요일 저녁 6시 3차전 가면은 물레동 녹수 MBC 게임 히어로 센터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임성준 해설위원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예. 3차전까지 가야 된다. 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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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7월 21일 목요일 오후 5시에는 서바이벌 토너먼트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정명훈, 강영훈으로 김태경, 윤용태. 이미 빠졌군요. 예. 이제 김태경, 송영진, 네. 전태현, 백동준. 예,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육도 같은 경우는 많은 또 주목을 받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쉬운 조가 그런데 아니거든요. 송영진 선수나 전태현 선수, 뭐 전태현 선수뿐만 아니라 송영진, 백동준 모두 다 좀 이 변수가 있는 선수이기 예. 때문에 김태경 선수도 조심해야 되고, 정명훈, 강영훈, 김현우, 윤용태 선수. 윤용태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의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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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저녁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죠. 네. 블레드 녹색 MBC 경기 현장에서 펼쳐집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서바이벌 토너먼트까지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고요. 그렇죠. 자, 오늘 경기 이후에 2차전 경기, 2차전 네. 경기 내일 바로 내일 오후 1시에 네. 바로 하룻밤 주무시고 오후 1시에 TV 트시면은 얼마 안 남았어요.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몇 시 안 남았습니다. 예. 네. MBC 네. 게임을 많이 봐주십시오.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네. 예. 예. 경기들 이 포스트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이거 계속해서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 계속해서 드리면은 화요일 날 이 3차전 경기는 MBC 게임 주간으로 경기가 펼쳐진다는 점 그렇죠.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자, 서바이벌 토너먼트는 5조와 6조의 경기, 이 두 조의 경기에 또 기다리고 있어요. 네, 5시와 그리고 한 7시 반쯤에 또 한 번 6조의 경기가 네. 시작이 되니까 5조만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예. 네, 6조까지 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국민투수 백동준 선수까지 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누가 올라갈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예. 자, 오늘 경기, 자, 1차전 경기. 이 웅진 스타즈가 이 값진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 역전승이죠. 1세트 경기를 내주고도 나머지 선수들이 힘을 합치면서 이 승리를 만들어주고, 김명우 선수에게 또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회를 바탕으로 김명우 선수가 이영우 선수를 잡아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상해 서프 서즈, 백인 모집! 야,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이 서프 서즈. 예. 네, 빨리 하셔야 돼요. 예, 백. 저희는 또 이 가고 싶지만 또 이 중계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참여를 못하고. 백인만 모집합니다. 백인이요? 백인은 예. 안 돼요. 예. 100명이죠. 100명 모집한다는 예. 얘기죠. 100인이 아니라.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e스포츠.or.kr 네. 예. 접속해 주셔가지고 참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계속해서 펼쳐지는 준표 경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펼쳐지는 경기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승원 유대원 해설위원이 수고를 해주실 거예요. 진행에는 캐스터 박상찬이었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To be from day to day.